젊었을 땐 사람들 전부 성격 장애가 있다고도 생각해봤어. 근데 전부 그렇다는 건 장애가 아니라 그냥 다 다른 것뿐이더라고. 다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면 결국 그 문제의 반은 내 몫인 건데 안 그래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강요하고 있더라. 안다고 되면 다 부척해. 상대방이 한 말은 마음대로 재단하고 곡해하고 강요인지 강압인지 아무튼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그 강요가 자꾸 이긴다. 그게 이긴 게 아닌 건데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입을 닫아봤자 표정으로 기운으로 기어코 내 주장을 드러내고 에휴 그렇게 난 멋없게 늙어가. 멋없게 늙어가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. 젊었을 때도 멋없었으니까. 와 걱정 하나 덜었다. 그게 오늘치 걱정이야? 아, 작가님 대본 말이야. 응? 임 작가 대본이랑 비슷한 에피가 몇 개 있더라고. 심지어 대사까지 뉘앙스가 비슷한 게, 응? 걔가 내 거 표절했다는 거야? 임 작가가 정 작가를? 에이. 내가 내 새끼로 있던 애 그를 표절했다. 그렇게 나는 멋없게 늙어가는 인간이다. 아 솔직히 우리가 어? 나쁜 놈 캐릭터 하기 딱 좋은 포지션이잖아. 나 소리 못 지르게 하려고 여기 데려온 거지. 아, 겸사겸사. 나 부르지 마. 내 이름 부르지도 말어. 좀만 더 놀다 가자.